튀긴 감자가 들어있네요. 감자를 한 번 더 익히고 고기를 익히겠습니다. 네, 이제 함박스테이크 고기를 끓일 건데요. 함박스테이크 고기는 약 한 불로 끓여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금방 타기 때문에 고기를 끓일 때 조심하시면 됩니다. 아주 약불로 이렇게 금방 했는데도 이렇게 노릇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불로 서서히 속까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이렇게 약한 불로 하는데도 끝이 금방 감상이 차이 됩니다. 그래서 센 불로 하면 이 고기를 굽기도 하시면서 쉽지 않습니다. 예, 어느 정도 익고 나면 불을 끄고 속까지 익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자칫하면 타기 때문에 고기 구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패티 위에 치즈를 올렸습니다. 안에가 함박스테이크는 계란 써니사이드 뷔페가 되고 있습니다. 계란을 볶고 있습니다. 네, 계란 써니사이드 완성됩니다. 이후에 다시 야채를 한 번 더 볶아서 이렇게 같이 곁들이면 되겠습니다. 이게 소스가 따로 있습니다. 오늘 아침 제품 함박스테이크를 완성했습니다.